2018년 4분기 일드 짐승이 될 수 없는 우리 2화 방송일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 밤 10시 방송사 니혼 TV 주연 아라가키 유이 11.5% 2화 줄거리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난 아키라 아라가키 유이 는 사장 츠쿠모 야마우치 타카야에게 업무 분담 개선 요구서를 들이댄다. 주위가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츠쿠모와 단판을 낸 결과 출장 후에 대답해주겠다는 약속을 얻어낸다. 한편 코세이 마츠다 류헤이 는 첫 대면인 회사 사장 카츠마타 야시마 토모히토에게 분식한 세무신고 서류의 담당 세무사로서 도장을 찍어 달라고 부탁받는다. 코세이는 부정한 일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카츠마타를 사무소에서 내쫓는다. 그날 밤 OTAP에서 마주친 아키라와 코세이, 쿠레아, 키쿠치 링코의 화제가 되어 쿠레아는 사랑에 빠진 순간 종소리가 들려온대 라고 말하는 코세이. 첫눈에 반한 적이 없는 아키라는 그게 무슨 소리일까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러나 모르는 것은 코세이도 마찬가지. 이튿날 아침 유급 휴가 중인 아키라는 마츠토오야 이토사리의 전화로 잠에서 깬다. 베노 이누카이 아츠히로가 중요한 계약서를 가진 채 회사를 무단 결근하고 있다는 것. 아키라는 허둥지둥 우에노의 아파트를 찾아가게 된다. 그곳에서 아키라는 우에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신곡